필승! 촬영 기술사 김창복입니다. 오늘은 그 티지그랜저가 운전석 앞에서 굴곡만 넘으면 더그럭더그럭 한다. 소리가 아주 심하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네요. 그런데 막상 또 우리 그 주변에 굴곡이 없어서 이렇게 그 농촌 풍경이 물씬 풍기는 여기까지 와서 세멘트 도로를 한번 주행해 볼까 해요. 그래야 또 이렇게 소리가 연출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들어볼 수 있지만 카메라가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시운전을 해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잘 들릴지 모르겠네. 운전석 이쪽에서 차주님 말로는 핸들 밑에서 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한번 주행 해보겠습니다. 덕덕 소리가 나네. 덕덕. 사실 지금 운전석에서 상당히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많이 나는데 카메라는 잘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또 주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많이 나구만. 통상적으로 스테빌라이저 바나 스테빌라이저 바 링크나 또는 스테빌라이저 바 반동고무가 이렇게 마모가 된다면 차를 좌우로 흔들었을 때 자동차 수평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릴 때 소리를 심하게 냅니다. 그런데 한번 흔들어 볼게요. 이 차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핸들을 흔들어서는 차가 갸우뚱갸우뚱 했을 때는 소리를 내지 않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굴곡 넘을 때만 더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그 또 리프트에 띄워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티지를 그 리프트에 띄워 봤더니 일부 손을 다 본 상태고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할대 링크나 볼 조인트 이쪽도 교체된 상태네요. 상태고 접고 흔들어도 유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앞부분 항상 앞부분을 잡고 이렇게 흔들어 봐야 그 정상적인 유격이 보여요. 정상적으로 이것도 유격은 없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없고 크로스 멤버 부싱도 이상이 없고 여기도 이상이 없고. 그럼 여러분 그 지금 현재 밑에는 보니까 특별하게 이상은 없네.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소리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쇼컵 쇼바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쇼바를 한번 검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리프트를 내려 가지고 자 여러분 그 지금 그랜저 HG나 또는 뭐 TG 할 것 없이 이와 같이 그 밑에 서스펜션 쪽에 즉 회원가장 쪽에 뭐 로우 컨트롤 암이랄지 스테빌라이저 바 부싱 뭐 링크랄지 이런 게 이상이 없다면 또는 볼 조인트 같은 게 이상이 없다면 쇼컵 쉐버 아니면 어딜까요? 혹시나 또 미션 미미가 나가갖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미션 미미나 또는 쇼컵 쇼바를 점검하는데 먼저 쇼바를 먼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쇼바는 일단은 캡을 열고 저쪽도 한번 열어볼게요. 열고 자 여러분 한번 눌러봅시다. 자 같이 눌러볼게요. 하나 둘 소리가 지금 전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눌러서 쇼바가 지금 이제 터지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을 해요. 그런데 달그락달그락 소리만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버 갖고 타음 검사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귀에 대고 한번 눌러보세요. 아 예 덕걱덕걱 소리가 나네요. 근데 여러분 그 이것을
제가 표현을 하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방법이 없는데, 내가 오늘 전해줄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핸드폰 이 녀석이 똑똑하게도 소리를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동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동영상 찍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번 대봤습니다. 자, 눌러보세요. 됐어요. 자, 이거를 그러면 이 동영상을 하면 잠깐만. 자,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이게 또 오토바이 소리가 나세요. 동영상 찍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번 세봤습니다. 자, 눌러보세요. 됐어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소음이 나면, 드라이버를 가지고 청진기 같은 것을 대면은 귀가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러 잡소리까지 들리기 때문에,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정확하게 들리는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쇼컵 쇼버가, 누르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렇게 타운 검사, 자, 눌러보세요. 이러면, 쇼컵 쇼바 내부에 혹시나 밸브가 들어있거든요. 피스톤과 밸브가 들어있는데, 간혹 가다가, 밸브 내부에 밸브를 잡고 있는 나사가 풀어진다든지, 옛날에 분해를 해보면, 너트가 풀려있는 경우, 또는 이렇게 유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밸브하고 샤프트하고 연결된 부위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쇼컵 쇼바로 교체를 해서 한번 더 주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쇼컵 쇼바, 즉, 스트라토 어셈블리를 우리 직원이 분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차를 자꾸 눌러볼 때 하고 사실상 상당히 또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해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거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상당히 세게 눌러야 들어갑니다. 압력이, 그죠? 이게 이렇게 통이 확 찌그러질 정도. 근데 세게서 한번 해볼게요. 스무스하게 내려가죠? 그리고 솟아오르는 것도 속도가 정상적이고. 그래서 쇼컵 쇼바는 이게 스프링의 진동을,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나가버렸을 경우에는 딱딱하든지 아니면 훌렁훌렁하든지, 그러니까 스프링이, 예를 들어서 스프링만 있을 경우에는 진동이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갈 겁니다. 그러나 쇼컵 쇼바가 장착되면 한 번에 멈추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작동을 했을 때는, 새것을 헌 것을 이렇게 했을 때는 담력도 담력이지만, 또 이렇게 해보면 약간 우리가 눌렀을 때 뜨끄뜨끄하는 느낌까지 오네요. 일단 신품을 한번 교체를 해보고, 신문전을 안 해도 되겠네요. 이게 교환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이렇게 불량이 나오네요. 이제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정비를 마치고 나니까 어느덧 밤이 되어버렸네요. 깜깜한 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 와서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똑같은 장소에 와서 한번 또 주행을 해볼까 합니다. 해보고 소리가 과연 나는가, 승차감이 또 월등히 좋아졌는가 한번 주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 고양이가 지나간다, 지금.
여러분 어쨌습니까? 자동차가 밑에서 이제 전혀 소리가 나질 않죠? 예, 소리 나지 않습니다. 그 쇼크옵셔버 점검은 여러분들이 옆 사람 보고 또는 운전자 보고 누르라고 눌러주면서 그 드라이버를 대고 타운 검사를 해서 이렇게 검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그 쇼크옵셔버가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정비를 많이 해보면 미션 미미가 나가가지고 또 특히 요즘 차량들 HG 그랜저 구형이든 신형이든 간에 HG 그랜저들이 미션 미미가 나가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종종 또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정비사는 잘 느낄 수 없어도 운전자는 쉽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도 그 미션 미미를 이렇게 뜯어서 보기 전에는 외부적으로 관찰이 잘 안 됩니다. 구조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또 엔진 미션 미미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